안녕하세요, 힙입니다. 이번에는 또 새로운 가챠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포켓몬스터 극장판 코코. 저번에 제가 스타일 피규어를 가져왔었는데 바로 짠! 이 피규어를 가져왔었잖아요. 이 피규어가 바로 포켓몬스터 극장판 정글아이 코코 그 영화에 관련된 피규어인데요. 원래는 이게 작년에 개봉되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졌어요. 일본에서는 2020년 12월 25일에 개봉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아마 올해 2021년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로 영화판 코코가 관련된 가챠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이 키링 열쇠고리에 관련된 가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모습, 어떤 포켓몬이 들어가 있을지 다 함께 보시죠. 먼저 이 노란색 캡슐은 뭐 뻔하죠? 이제 피카츄인데 과연? 오! 이번엔 뻔하지 않은데요? 일단은 이 종이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포켓몬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포켓몬스터 코코 영화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와! 헐 대박! 너무 귀여운데요? 우와! 이번에 첫 번째로는 탐험 모자를 쓴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나뭇잎을 뒤에 손으로 메고 있고 그리고 고래왕 물통을 이렇게 메고 있는 피카츄가 나왔는데 짠! 바로 영화 코코에서는 이런 모습의 피카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말 귀엽고 깜찍한 모습의 피카츄가 나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와, 이 모자 디테일까지 도색이나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약간의 미스가 있긴 해도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좀 있긴 하네요. 이렇게 열쇠고리 짠, 이런 형태의 키링이 나왔고 만약 이거를 안 쓸 경우에는 이걸 돌려서 뽑을 수가 있어요. 여기 얕 이런 식으로 돌려서 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나중에 뺄 거긴 한데 첫 번째로는 와,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와, 너무 귀엽다. 그리고 바로 이 분홍색 빨강색 캡슐을 열어보면 짠! 바로 우와! 세레비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괜찮은데요? 짠! 오! 이렇게 스타일 피규어에서도 세레비가 색이 다른 세레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색이 다른 분홍색 세레비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거랑 다르게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의 세레비가 나왔네요. 이게 키링이다 보니까 세울 수가 없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해도 굉장히 귀엽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이 살색 캡슐에는 짠! 오! 바로 탐리스라는 포켓몬이 나왔어요. 이 탐리스는 이번에 새로 나온 포켓몬인데 바로 노말 볼 가득 포켓몬이에요. 딱 봐도 다람쥐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특징이 주근깨가 있는 것처럼 점점점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뭔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나왔지? 이렇게 양 볼에 음식을 모아두고 먹어대는 포켓몬입니다. 도색 퀄리티나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와, 너무 귀엽다.
그리고 바로 네.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초록색에는 짠! 오! 바로 갈가부기가 들어가 있어요. 오, 멋있는데요? 갈가부기는 바로 이제 물 바위 타입으로 물어뜯기 포켓몬이에요. 보시다시피 거북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이고요. 이 아래 턱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뭐든지 물어뜯는 포켓몬인데 좀 도색이나 좀 조형이 아쉽긴 하네요. 그 등 껍질이 오 약간 투구개 등 껍질처럼 생겼네요. 멋있다. 아 이게 좀 더 조형 그 도색이나 그런 게 깔끔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이렇게 네 번째로는 갈가부기가 나왔고요. 마지막 파랑색에는 과연 짠! 너무 귀엽다. 바로 우구지가 나왔습니다. 와, 너무 귀여운데요? 저번 스타일 피규어에서도 아이고 이렇게 우구지가 나왔었는데 이 우구지에 비해서 진짜 작은 크기의 입을 다물고 있는 우구지가 나왔습니다. 이 우구지는 비행 물 타입으로 그대로 삼키기 포켓몬이에요. 잠수나 뭐 파도 타기 기술을 쓰면 입에 포켓몬을 물고 나타나서 뱉는 그런 특이한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가마우지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고요. 도색 퀄리티 뭐 그런 것 좀 나쁘진 않아요. 또 작아가지고 생각보다 더 귀여운 것 같고요. 또 세울 수가 이 꼬리로 인해서 세울 수는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꼬리를 사용해서 세울 수가 있네요. 이렇게 포켓몬스터 극장판 코코 키링을 확인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